안녕하세요. 청담덕입니다. 와, 오늘 기분 좋은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저께 화요일날 제가 코로나 백신 4차를 맞았어요. 그래서 월, 화, 수. 오늘 목요일이죠. 제가 수 이렇게 월, 화까지 네, 집에만 있으면서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니까 다육이들을 보게 되더라고요. 또 이전부터 또 갖고 싶었던 아이들 하나하나 또 장바구니에 담아가면서 하다보니까 또 어느새 결제를 또 했더라고요. 오늘 두 군데서 이렇게 받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언박싱을 빠르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. 여름이라서 아이들 얼굴은 장담을 못해요.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꺼내서 풀어 보겠습니다. 뭔가 잔뜩 있죠. 신문지 쌓이고 휴지에 쌓이고. 자, 요거 더스티 로즈. 이 집에서 이 아이를 구하려고 제가 이 아이를 구매하려고 이곳에서 이제 처음 구매인데 짜자잔 어떤 아이가 왔을까 기대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. 이 아이 제가 한번 문의를 했었어요. 자연군생이냐고. 자연군생이라고 또 답을 주셔갖고 이렇게 결제를 해가지고 제게로 왔는데 야오,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쁘네요. 뭐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정도 미모면은 거의 2K예요, 2K. 자, 일단은 뿌리도 완전 튼실하죠. 가운데, 오, 밑에 아바야도 달고 왔어요. 근데 요 집에서 시킨 게 지금 얘네 이름표도 안 달고 온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수영이 되게 독특하니 예뻐가지고 이름표 떨어졌네. 짠, 저는 알아요. 제가 주문을 했으니까. 짜자잔, 누굴까요? 짜자, 백봉이에요, 백봉. 백봉인데, 제가 백봉 지금 여러 아이가 있긴 해요. 지금 있긴 해도, 또 이렇게 만세 부르고 있는 아이가 또 수영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, 키워보고 싶어서
꼼꼼하게도 포장을 하셨네요. 자. 이렇게, 요런 얼굴에 여기 세상에 아가야가 이렇게 있어요. 아직 뭐 목대나 이런 게 목질화는 안 되는데, 지금부터 열심히 키워서, 멋진 짐승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서비스를 주신 것 같아요. 또 서비스를 또 기대감을 가지고 서비스도 풀어봐야겠죠. 어머, 연두 이게 뭘까요? 철아인데. 아, 색감 너무 예뻐요. 모양도 예쁘고. 이름이 뭘까요, 이 아이? 이름은 뭐 키우면서 또 찾아보면 되겠죠? 그다음에 자, 아, 그리고 이제 이쪽에 다른 집에서 시켰던 아이들까지 보겠습니다. 이 아이는 레몬베리. 제가 어제는 좀 컨디션이 진짜 백신 맞아서 그런 건지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집에서 꼼짝도 하기 싫더라고요. 날씨도 덥고 흡덥지근하니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또 요 아이들 오늘도 솔직히 좀 올까 말까 하다가 요 아이들 또 왔다는 문자에 또 후다닥 달려왔는데 세상에나 여기 레몬베리 요 제가 또 뭐 베리 종류 좋아하는데 또 레몬베리는 아주 작은 2두인가 3두짜리 하나 있는데 이렇게 큰 얼굴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예쁘네요. 자, 그렇습니다. 레몬베리. 다음에 이 아이 다 풀고 나서 이름 말씀드릴게요. 저 여기 사장님께서 여름에 좀 아이들 안 이쁘다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괜찮다. 뭐 그거 감안할 테니까 좀 보내달라. 또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받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또 되게 걱정을 저도 좀 하긴 했어요.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 아이들 뭐 저면간수 하루 이틀만 해도 얼굴 쫙 펴줄 것 같아요. 이 아이가 요즘 핫하다는 분홍 립스틱이에요. 이제 얼굴 크기는 한 이 정도까지 커지는 걸로 제가 봤는데 일단은 심어서 저면 가서 해주면 이렇게 예쁜 모습 볼 수 있겠어요. 이 아이는 또 뭘까요? 어쩜 이렇게 꼼꼼하게도 이렇게 포장을 해주셨는지. 이 아이는 아랑드롱. 사실 이 아랑드롱을 제가 갖고 싶어서 이 집에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사장님이 또 직접 이것 때문에 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. 이 아이가 너무 안 이쁘다. 그래서 물건을 보낼 수가 없다. 그래서 이거는
환불을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, 아니 그냥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니다, 이거는 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, 어머 환불까지 해주셔가지고서는 아 이걸 했는데, 또 뽑아서 다시 심기도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뭐 키워보라고 이렇게 그냥 보내주신 거거든요. 네, 이거 그냥 제가 사장님께 따로, 아니 이거는 제가 환불을 받은 거라서 좀 그런데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쁜데요. 아, 이건 서비스. 서비스는 맨 나중에. 다음에 이곳에 여기 또 이제 구매할 일이 있으면은 이 집에서 구매하는 걸로. 제가 더 좀 미안해지는 순간인데요. 짜잔. 자, 제가 또 갖고 싶었던 아이. 요 아이. 어머. 봄부터 갖고 싶었거든요. 드로잉이라는 아이인데, 와, 얼굴도 색감도 목대까지 완전히 제 마음에 듭니다. 완전 튼실튼실해요. 살까 말까 했던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세상에 서비스로 주시다니. 아,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이쁜 아이 주셨어요. 아, 어쩜 좋아. 어머, 요 아이 얼굴 좀 보세요. 세상에. 세상에나. 저는 바다 아까 보면서 이름을 알거든요. 이 아이 어떤 분은 후레뉴랑 뭐 아메치스 교배종이라고 하는데, 제가 봤을 때는 나홀이랑 교배종인 것 같아요. 뒷입장 색감이 나홀이랑 똑 닮았거든요. 이게 동글동글. 이 아이 또 핑크빛으로 물들어지는 아이라서 완전 이 아이 또 이렇게 또 합식 좀 해봐야겠어요. 라우치스 너무 예뻐요. 이 아이 좀 완전 추천드립니다. 너무 예뻐요. 짱이에요. 짱. 이 아이 또 사러 가야겠어요. 얼른. 이렇게 쟁반 가득히 담아놓고 보니까 눈도 호사하고 또 마음은 뿌듯하고, 그렇지만 또 내일부터 이 아이들 더운 날씨에 심어줄 생각하니까 또 막막하긴 하지만, 이 정도 미모를 가지고 이 정도 얼굴, 이 정도 뿌리 건강한 아이들이 와줘서 오늘은 행복한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.
날씨 덥다고 너무 차가운 것만 찾지 마시고요. 건강 유의하시면서 또 남은 여름 화이팅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행복하세요.